설명서를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안 그러니까 보죠. 메인보드 거의 설명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PC 조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완전히 정말 그림서부터 완전 상세하게 이렇게 꽂아라, 뭐 구리세 이렇게 발라 다 설명돼 있어서 컴퓨터 몇 개 국어로 막. 컴퓨터 초보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설명서를 안 보시고 조립하시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메인보드는 매뉴얼을 먼저 설명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 아직까지 한글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영문으로 작성이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림이나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보드 설명서가 한글화가 안 돼 있다 그러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조립이 가능하시거든요. 뭐 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IT 엔조이에서 요청하시면은 네. 조립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쵸.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다 쉬워요. 저도 그렇죠. 별로 안 배우고 혼자서 했었으니까. 저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까먹는 부분. 그렇죠. 아이오 쉴드라고도 하고도 일반적으로 백패널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저건 다 조립하는데 나직기 걸리면 안 끼워집니다. 그렇죠. 메인보드를 장착하시기 전에 필히 먼저 장착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케이스에다가 네. 그렇죠. 말 그대로 뒤에 아이오 쉴드라 그래가지고 뒤에 백패널 쪽에 단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저거 안 하면 되게 흉하거든요. 저거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 중에 케이스에 저거 안 꽂혀 있는 분들 꽤 있어요, 인정. 저거. 네, 저거 케이스 안 해도 도라는 거 아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그럼 메인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따끈따끈한 신상. 일단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Z97 칩셋이 장착되어 있는 방열판입니다, 이게. 오, 동그랗게 생겼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우스 브릿지, 노스 브릿지 그래갖고 칩셋이 두 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스 브릿지의 기능이 CPU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사우스 브릿지, 기본 IO 장치만 컨트롤 해주는 칩셋이 장착됐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이 CPU를 장착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방열판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전원부는 8페이지. 기본적으로 이제 전원부가 몇 페이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할 때 이걸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굳이 이제 8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십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근데 기존에 봤던 메인보드랑 다르게 전원부 그쪽이? 그렇죠. 지금은 거의 메인보드들이 이제 전원부 쪽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으면서 이제 전원부 부품들에서 발열이 많다 보니까 이런 히트싱크들, 그러니까 방열판을 전부 다 장착을 해가지고 발열을 해서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쪽에는 메모리 슬롯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USB 3.0 헤더. 케이스에 보면 USB 3.0을 사용할 수 있게 메인보드 내부에도 USB 3.0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3개가 있고, PCI 슬롯은 2개. 그 다음에 이제 PCI 익스프레스 1배속 슬롯 2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장 사운드 크리스탈 사운드 2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사운드 칩셋은 리얼텍 칩셋인데 좀 더 강화된 사운드 쪽에 강화되어 있는 가장 최신형 칩셋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운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칸막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쪽에 노이즈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간섭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약간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PCB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내장 사운드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칩셋 쪽이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칸막이가 다 되어 있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사운드 카드 내장형 사운드 카드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잘 몰라서 페이스북에 질문을 돌렸었는데 헤드셋 연결해서 그 이제 마이크랑 같이 사운드를 쓰면요 전기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본체에다 발가락을 대야지 간섭이 안 일어나요. 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접지를 해야 돼 내 발가락으로. 아, 그런 경우 이제 부우 소리 나다가 딱 되면 네. 소리 없어지고. 없어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네, 그런 걸 좀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좀 확인을 해줘야 할 부분이 이제 여기 사타 포트입니다. 사타 포트인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타 포트는 하나 둘 서이 너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 네.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이게 Z9 시리즈가 들어오면서 확연하게 바뀐 부분인데 이건 SATA Express라는 커넥터거든요. 기존에 이제 SATA 3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6GBps의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SATA Express 같은 경우에는 10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SSD나 하드디스크는 출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으시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SATA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이제 그거에 실제 호환이 되는 하드웨어는 이제는 나올 예정이고. 그렇죠. 출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9 시리즈에서 미리 준비가 돼 있다 메인보드에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게 여기 M2 SATA의 발전형인 M2 SATA가 있습니다. 네, M SATA에서 그 다음 버전. 네, M SATA의 다음 네, 버전. 보통 M2라고 읽는데 저는. 얘도 똑같이 10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좀 사이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ASUS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여기 나사 박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가지 사이즈를 지금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이 M2 SATA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42mm, 60mm, 80mm, 110mm 총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ASUS 보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의 M2 SATA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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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와우. 좋고요. 네. 이게 네. 지금 이제 M2 포트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는데요. 아, 이미지 한번 그럼 한번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저 방식이 지금 M2로 나온 M2 SATA로 나온 SSD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SSD예요? 아, 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아, 저기다에서 저 길이가 다르다. 아, 이 SSD가 저렇게 박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박힙니다. 대박이네. 그래서 보통 이제 SSD를 사용하실 때 일반적으로 막 2.5인치에다가 장착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M2 SATA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방식으로 M2 SATA도 똑같죠. 저런 방식으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가지고 바로 인식시켜갖고 OS용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걸 바로 박아서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면 SATA 케이블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니까는 전송 속도도 더 빠르고 SATA 익스프레스하고 동일합니다. 10Gbps.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돼. 그 마찬가지 뭐고 SSD가 램처럼 이제 완전히 딱 그렇죠. 완전 심플해지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차후에 SSD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에 전부 다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아, 저렇게 보니까 이해가 나사 구멍이 두 개 그게 뭐 길이가 그러니까, 뭐 전혀 이해가 안 갔었는데 M2 SATA 규격으로 된 게 저게 SSD를 딱 해서 진짜 무슨 램 꼽듯이 그렇죠. 딱 꽂아 넣으면 부피도 줄어들고 네. 이게 근데 실제 그러면 9 시리즈 말고 이전 메인보드에도 이미 있는 건가요? 8 시리즈에는 M SATA라고 있는데 M SATA 같은 경우에는 M2 SATA보다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고 그다음에 M2 SATA 같은 경우는 길이에 따라 가지고 용량도 틀려지는데 M SATA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다 동일한 용량에 동일한 사이즈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M2 SATA로 와서 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참 재밌는 거 배웠네요. 이게 이제 M2 SATA M2 SATA가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다 있어요. M2 SATA가. 네네네. 그럼 뭐 또 다른데 뭐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 그렇죠. 일단은 지금 ASUS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8채널을 지원하는 내장 사운드가 있고요. 8채널이요? 네. 8채널 내장 사운드 주제에 내장 사운드가 8채널이요? 네. 내장 사운드 주제에 8채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장 사운드들이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USB 3.0 포트가 4개 기본으로 있고요. 앞에 아까 USB 3.0 헤더가 장착될 수 있는 여기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케이스 쪽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6개 USB 3.0 사타를 USB 3.0을 사용 가능하신 거죠.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별다른 걸 안 해도 그냥 꽂으면 USB 3.0을 쓸 수 있는 거고 네, 아까 그렇습니다. 전에 있었던 걸 케이스랑 연결을 해서 추가적으로 두 개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보통 케이스에도 USB 3.0 이렇게 꽂혀 있는. 네. 케이스에 있는 그 포트를 통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ASUS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여기가 화면 출력 포트인데 디서브 아날로그 단자죠. 네. 그다음에 밑에는 DVI-D 단자. 그다음에 이쪽에는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고 여기는 HDMI 단자. 아니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는 뭐죠? 여기 저희가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HDMI 형식과 비슷하게 인터페이스가 틀리게 나온 이제 좀 더 고해상도의 화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음성도 같이 들어가고 음성은 또. 디스플레이 포트는 따로 안 나가고요. 네. HDMI만 음성 영상 출력이 가능하고 디스플레이 포트는 말 그대로 영상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더 고해상도 영상 출력이 HDMI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HDMI 이후에 나온 인터페이스긴 한데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차후 이제 개발이 되면 어떤 순서로 이제 개발이 될지 이제 거기에 따라 갖고 차후 여부에 따라서 이제 버전업이 되느냐 그 버전업이 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가 좀 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이 지금 그 HDMI로 되거든요. 근데 네. HDMI가 길이가 길어지면은 굉장히 안정도가 떨어져요. 신호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네. 디지털이 왜 손실이 일어나요?
디지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니까 주파수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은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주파수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써준다고 보면 되는데 DBI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디지털 방식 신호로 나가니까 네. 기존에 이제 뭐 그 아날로그에 비해서는 이제 신호 손실이 좀 더 있을 수밖에 없으시죠. 오히려 디지털이 손실이 있다. 네. 아니 메인보드 후면은 보면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픽 카드 수준이잖아요. 출력 포트가 메인보드 주제에 네, DVI 있고 DSUB 있고 HDMI까지도 있고 보통 그냥 DSUB이나 DVI 정도 그냥 띄기 마련인데 이게 그래픽 카드가 그럼 대충 뭐 성능이 근데 지금 네. 그 안에 있는 게 지금 내장형 그래픽 카드에 대한 기능인 거죠? 그렇죠. 이게 내장형 그래픽 카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인텔 CPU,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장착되어 있는 인텔 CPU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단자 4개를 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트리플 모니터, 그러니까 3개, 모니터 3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력 3개 뽑아서 내장형으로? 그렇죠. 와. 보통 많은 컴퓨터 초보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픽 카드를 꽂아놓고 저기다가 뭐 안 나와 화면이 초보가 아니라 나이스 게임 튜브 쓰도록 합니다. 화면이 안 나온다고 잘 꽂아봐 제대로 꽂혔어. 네. 그 밑에 한번 봐봐 또 다른 거 비슷하게 생긴 거 있을 거야. 오, 어? 있네. 이건 가로로 있네. 이건 세로로 있었는데 많아. 네. 여기도 많아. 이거 보고 웃으면 아는 분. 네, 못 웃으면 같은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네.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수스 Z97A를 쭉 봤는데. 야 진짜 이게 가격이 대충 얼마죠? 가격은 일단 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근데 이 제품의 특성 같은 경우에 Z 시리즈들은 전부 다 이제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SLI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ATI 그래픽카드도 두 개 장착해가지고 크로스파이어를 할 수 있는 크로스파이어도 다 기본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Z 시리즈랑 막 H 시리즈 이렇게 있는데 Z 시리즈는 아무래도 고성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냥 오버를 할 거 아니면 Z 시리즈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오버를 할 거 아니면은 Z 시리즈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오버클럭이 되는 게 유일하게 Z 시리즈 칩셋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만이라도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Z 시리즈를 구매를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나는 오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사다가 그대로 꽂아서만 쓰겠다라고 하면 Z보다 조금 저렴한 H 시리즈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도 무방은 하다. 네. 오늘은 저희가 Z 시리즈로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ASUS Z97A 한번 저희가 배워봤고, 네. 이제 그러면은 또 그 옆에 있는 기가바이트 Z97X UD3H 이름 참 어렵다. UD는 여러분 울트라 듀러블이라는 네. 거. 차라리 저런 거 보면 그래픽 카드처럼 무슨 태풍 이런 게 좀 편한 것 같기도 해요 네이밍이. 여기 그런 네이밍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겠죠. 네,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제 기가바이트 제품을 한번 제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바이트가 진짜 많이 성장한 회사. 그렇죠.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메인보드 기가바이트인가요? 일단은 에이수스나 기가바이트나 이제 판매량에 따라서는 이제 솔직히 자회사들이 어느 식으로 발표를 하냐 좀 틀리긴 한데 거의 대부분 발표를 하는 기준은 본인들이 세계 판매량 1위입니다. 아, 에이수스도 1위, 우리가 1위다. 그렇죠. 기가바이트도 1위. 어쨌든 두 회사는 엄청 잘 나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다 1위다. 3대 메이저급 회사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MSI, 예전에는 MSI,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이렇게 3대 메이저급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판매량은 아마 에이수스랑 기가바이트랑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제품도 동일하게 SATA 케이블 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백패널 아이오실드, 아이오실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인가요 그거는? 아이오실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플라스틱이라기보다도 쇠 느낌이죠. 예, 쇠 느낌인데 색깔이 살짝 다른 것 같아가지고 네. 뒤에 보통 이제 고급형들은 에이수스 제품은 없었는데 기가바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스펀지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완충 자극도 할 수 있는. 아 여기서 기가바이트가 에이수스를 앞서 나가는데요. 그냥 왜냐면 그냥 이렇게 쇠로 됐을 때 막 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쓰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LI를 사용을 할 수 있는 SLI 커넥터가 기가바이트 제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두 개 쓸 네. 때 커넥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매뉴얼과 드라이버 CD, 그다음에 매뉴얼, 그다음에 기가바이트에서 이제 따로 행사를 하고 있는 이제 설명서죠. 컴퓨터 장애 시, 발생 시 해결 방법 이런 매뉴얼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이수스 제품하고는 틀리게 기가바이트 제품은 메인보드가 밑쪽에 있고 지금 구성물들이 위에 있거든요. 자, 기가바이트 제품을 제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ATX 모델이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풀 ATX 모델이라고 보시면 약간 더 큰 거? 네. ATX보다 한 1등도 더 큰 거? 네. 근데 ATX나 풀 ATX는 미들 케이스에 똑같이 장착이 다 가능한? 네. 네. 일단 풀 ATX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제품은 오, 구리가 들어갔는데? 울트라 들어버리네! 와, 울트라 누가 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갔네. 아, 많이 쓰셨네. 자, 기가바이트 제품은 전형적인 이제 검정색 기판에 이제 구리 방열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까 ASUS 제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는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봤을 네. 때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전원부도 이제 기가바이트 제품은 8페이지에 여기 전원부 방열판들이 있고요. 메모리 슬롯도 동일하게 4개 있고 메모리는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슬롯 하나당 8GB의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4개가 장착되어 있으면 총 32GB의 메모리를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핀 전원부 있고 여기 CPU 보조 전원은 8핀 전원 있고 똑같이 USB 3.0 헤더가 이 앞쪽에 있습니다. 똑같네요. 그리고 진짜. 저기에 M2 SATA도 같은 위치에 있고 M2 SATA도 바로 CPU 밑에 쪽에 같이 있죠. 같은 위치에 네. 같은 뭐 비슷한 사이즈로 있네요. 그러면은 뭐 비슷한 거는 저희가 딱 봐도 눈에 보이니까는 두 메인보드에 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은 두 메인보드에서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요즘에 나오는 보드들 같은 경우는 거의 기능상에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나름 이제 제조사별로 좀 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기능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신 울트라 듀러블 이런 기능들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리고 PCB 자체도 예전하고는 틀리게 유리섬유 계통 계열로 만들어진 PCB로 돼가지고 이제 습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강화돼가지고 흔히 메인보드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정전기 아니면 이제 뭐 단락 현상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습기 때문에 정전기 한 방에 컴퓨터가 그냥 훅 가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유리섬유로 되어 있는 PCB를 사용해가지고 습기에 대한 내구성을 훨씬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기가바이트 제품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SATA 쪽에 밑에 이제 SATA 익스프레스 슬롯이 하나 있습니다. 대신 작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게 참 이게 희한하죠. 사타 익스프레스 지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타 익스프레스도. 익스프레스를 한번 보죠. 지금 하드 같네요, 저거는. 네, 저 제품은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하드인데 기존에 나왔었던 그 듀얼 드라이버 알고 계시죠? 네. 네. SSD하고 하드하고 합쳐져 있던 웬디에서 만들었던 2.5인치 하드가 저거는 이제 3.5인치로 나온 SSD하고 3.5인치 하드하고 결합해놓은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프레스 케이블은 저렇게 생겼고 네. 저걸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저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아직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아직 출시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대신 SATA 익스프레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ATA 4번하고 5번을 사용을 못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역폭을 전부 다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2 SATA를 사용할 때도 PCI 익스프레스를 사용 못 하는 그런 보드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보드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SATA 익스프레스가 나왔을 때 확인하실 사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제품의 가격대는 거의 다 난 20만 원대. 그렇죠. 20만 원대고 ASUS랑 기가바이트의 주력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제품은. 제품군이다. 네. 그러면은 좀 뭔가 기가바이트 요거가 좀 더 그래도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 울트라 드로블 말고는 뭐 없을까요? 울트라 드로블 말고도 이제 사운드 쪽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가이드라 죄송합니다. 오디오 가드라 그래가지고 얘도 똑같이 아까 ASUS 제품처럼 오디오 쪽에 이렇게 따로 PCB를 따로 분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쪽에 내장 사운드라든가 앰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랜카드 쪽도 네. 기가바이트 쪽은 랜카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기가바이트 있어서. 같은 경우에는 랜카드 같은 경우에 인텔 기가비트 랜 네. 잠시만요. 그게 뭐예요? 인텔 기가비트 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리얼텍 이제 랜카드가 들어갔었는데 인텔은 좀 더 고급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서버용에서 주로 많이 썼던 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외장형으로 따로 판매가 됐을 경우에도 리얼텍 같은 경우에는 만 원에 판매가 됐을 경우에 인텔 기가비트 랜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 가량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만큼 고급형 칩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만 원 10만 그 정도 차이 날까요? 근데 이제 그 가성비라는 게 결국에는 생각을 하기 나름인 건데 확실히 거품 같은데요. 만 원 10만 원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성능 면에서는 인텔이 좋다. 일단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을 텐데요. 그만큼 인텔에서 강조를 하고 나온 안정성이 있는 1분 1초라도 빨리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아무튼 좀 더 고급형인
인텔 기가비트 랜을 장착을 해놨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기가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포트는 없고 이쪽에 HDMI 포트랑 디서브, DVI 포트 이렇게 있고. 아, 그게 차이가 있네요. 네. 그다음에 PS2. 예전에 아직까지 마우스 PS2 방식의 마우스 키보드를 두 개 나눠져 있네. 예, 두 개 나눠져 있고 아까 ASUS 제품 같은 게 하나로 돼 있습니다. 네. 네. 하나로 돼 있는데 이제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두 개 다 동시에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포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PS2 같은 경우가 아마 나는 키보드 마우스는 옛날 거리 내 손에 맞는 그쵸. PS2를 오래 쓰고 있는데 새로 컴퓨터 샀는데 군형이 없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잘 보고. 필요한 사람 있어요. 내 손에 그쵸? 맞는 마우스인데 이게 PS2야. 꼼꼼하게 체크해야죠, 저거는. 있습니다, 그거. 네. 예.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시고, 기가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여기 CPU 소켓 쪽 보게 되면은, 여기 CPU 핀들이 있는데, 네. 저기 15옴의 골드, 그러니까는 금을 입혀놨어요. 와! 좀 더 이제 신호라든가, 이제 전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달이 깨끗하게 잘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금도금이 되어 있다라고 재테크를 할 수도 있겠네요. 기가바이트 쪽에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가바이트가 전체적으로 약간 골드와 구리 네, 이런 쪽으로 좀 밀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ASUS Z97A와 지금 기가바이트 GA Z97X UD3H 가격은 비슷한 가격대고요. 20만 원대 정도다. 네. 그다음에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Z97 보드 SLI랑 SLI와 크로스파이어 지원, 다 네. 지원 가능하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N2 SATA도 여기 있고요. 일단은 규격은 거의 같네요. 그렇죠. 어디에 뭐가 같습니다. 꽂혀 있고 어디에 뭐가 꽂혀 있고 요 배치도는 거의 같고 이제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것들로 이제 메이커들이 승부를 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세부적인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B가 다른 PCB를 사용했다거나 CPU 소켓 핀 쪽에 뭐 금을 입혀놨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보시게 되면 또 기술들이 또 따로 있긴 있는데 그런 이제 제조사마다 각자 고유의 기술을 조금 더 첨가를 하면서 각 제품군들의 제조사별로 나눠지는 이유가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기가바이트 GA Z97X UD3H와 ASUS Z97A는 그래도 좀 많이 서로 닮은 그런 메인보드였다면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에즈락과 MSI의 이 보드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여기서는 좀 특별한 기능과 딱 봐도 이 메인보드는 다른 거라는 게 느껴지는 게 준비가 됐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 크기가 저거보다 커요. 그쵸. 박스 크기가 크고 2부에서는 좀 이번에 여러분 진짜 보면 와 네. 이럴 만한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1부 뭐 조금 정리를 해보면 Z97 칩셋을 쓴 이제 메인보드 네 그리고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ASUS 제품과 기가바이트 제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고수하지 그럼 아 뭐 하지 그러면 대부분 저 두 제품을 선택하시면 네. 거의 탈 없어요. 무난하다. 네, 그렇죠. 가장 많이 팔리고 이렇게 보장이 보증이 돼 있는. 물론 네. 지금 이제 2부에 소개시켜드릴 MSI와 에즈락도 여러분들에게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이 제품들의 특징 결국 Z97 칩셋을 썼다라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 시리즈들의 차이를 저희가 2부에서 그녀들의 속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